느낌이 이상해요. 괜찮아요. 어? 뭐가 잘리고 있어. 그쵸. 와. 귀엽고 깜찍하고 섹시하고 도발적인 도토리님들 안녕하세요. 오늘 큰 오해를 받고 있는 게스트분을 만나뵈러 가는 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머리가 엄청 오랫동안 기르신 것 같아요. 20살 때부터니까 3년? 어쩌다가 이렇게 머리를 기르시게 됐어요? 일을 바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미용실을 안 갔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중간해지면서 군대 갈 때까지 길러보자고 그러는데 군대에서 빌려서 여기까지 길렀어. 공익인데 자리가 없다 보니까 밀려가지고. 아 그러셨구나. 3년째 됐는데 이렇게까지 길렀어. 아 그렇구나. 뭐 마스크를 벗거나 혹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은 약간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어요. 벗고 있었을 것 같아. 아 그래요? 머리를 만져봤는데 큰 손상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가늘어진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이 끝쪽은 손상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. 기른 거 자르려니까 너무 갑자기. 네. 마음 드시고 네. 천천히 자르세요. 저 기다릴 수 있으니까. 잘라요. 네, 한번 해보세요. 느낌이 이상해요. 괜찮아요. 뭐가 잘리고 있어. 그쵸. 와. 어때요, 느낌이? 말로 표현하기 애매해. 아, 되게 엄청 만감을 교차하시죠? 네. 반대쪽도 한번 해보시겠어요? 거울의 모습이 약간 많이 어색하시죠? 네. 이제부터는 제 예쁘게 도와드릴게요. 잘가. 여러분들 진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. 아리땅 소리도 훈련 엄청 오랜만이죠. 와 근데 이것만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엄청 남성다워지셨어요. 앞머리는 조금 길게 해드릴게요. 약간 네. 그 부모님께서 좀 놀라시지 않으셨어요? 부모님은 맨날 자르라고 하죠. 아들 어디 갔니? 아니 그 장남이세요? 네. 오늘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가 되게 기뻐하시겠네요. 자른다니까 너무 좋아하시던데. 그러셨구나. 앞으로 꿈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? 지금은 요리랑 커피를 배우고 있거든요. 원래 대학도 요리 쪽으로 갔었는데 네네. 지금은 안 맞아서 나오고 커피학원 다니고 그런 쪽으로 가면 단정해야 되니까 그렇죠. 언젠간 자를 거라 생각하고 근데 그게 시기가 오늘이고 생각보다 좀 빨리 왔던 거죠? 너무 빨리 왔어. 정말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. 사람이 됐네요. 아니 원래 사람이셨죠. 당연히 사람이셨는데 많이 멋있어졌어요. 드래곤 레이어드 커트. 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.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ASMR 시작하겠습니다. 자 이제 앞쪽을 공개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.
뭐. 어떠세요? 거기 보시니까. 신기해요. 아... 학교 다닐 때 이랬나 싶기도 하고. 진짜 가벼우시죠? 네, 가볍긴 엄청 가벼워. 그쵸. 디자인은 좀 어떠세요?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머리를 되게 예쁘게 한번, 예쁜 것보다는 엄청난 변화를 좀 도와드렸는데, 저도 하면서 엄청 그 머리가 역사적인 순간이라 느꼈거든요. 이제 좀 단정하게 하면서 살아야죠. 그죠? 변하게 되고. 진짜 엄청 많이 잘랐다 진짜. 제 손이 이 정도예요 지금. 와. 자, 왁스를 써서 스타일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왁스.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. 띠띠띠띠띠띠. 앞쪽. 왁스를 바르고 손질을 하면 더 잘생겨 보인다.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. 끝! 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고요. 재밌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모두 안녕! 안녕! 안녕!